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의 계기급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48회 전산의 계기급 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입에스 코리아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압축을 풀게요.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압축 풀지 마시고요. 요거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 있죠. 제일 긴 명령어.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면서 이제 압축을 풀겠다라는 명령어를 체크를 해주시면 압축이 이렇게 풀리고요. 압축이 풀리면은 폴더 하나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압축이 해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희는 네오 플러스로 진행이 되시죠. 그래서 네오 플러스 더블 클릭 그리고 요거 텍스 EXE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요 창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설치 눌러주세요. 딱 설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시죠. 그런데 수험번호는 우린 모르죠. 실제로 시험 본건 아니니까. 그래서 뒤로 가셔서 설치는 이렇게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모의로 이제 주어진 수험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보면 전산의 계기급은 2가 2개, 1이 6개, 그리고 84번 누를게요. 해서 엔터. 여러분들 성함 써주시고요. 문제 유형은 저랑은 A형 이렇게 체크할 거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84번이었죠? 그래서 84 엔터.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완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셔서도 이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여러분 좀 연습을 해보시고 시험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전산의 계기급 같은 경우에는 60분 동안 진행이 되시는데 실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푸시고요. 이론을 10분. 에서 15분 그렇게 푸시고 나머지 시간은 답안 저장을 하시는 건데 최소한 실기를 30분, 이론을 10분 안에 푸시는 걸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나머지 10분은 이제 답안 저장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놔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설치는 이렇게는 닫을 거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 A형 보이시죠? 그래서 A형 열어주시고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론 시험은 저랑 이제 동영상에서 다시 볼 거고, 실무 시험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시죠. 자, 실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회 전산에게 이급 A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B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A형인지 B형인지 확인 잘 하셔서 아까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A형인지 B형인지 체크하는 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A면 A, B면 B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 시험을 볼게요. 한국 상사고요. 코드는 484번이에요. 한국 상사 코드 484번 맞죠? 완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 기업이래요. 그리고 단기 회계 기간은 제3기고요.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상충 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한다. 자, 적용한다. 저희는 이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은 아직까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회계 처리를 할때 일반회계 기준과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됐을 때,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없는 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프로그램 열고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으로 가시면 돼요. 자, 회사 등록 가서 코드번호, 회사명 맞고, 개인 맞고, 제3기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15012580 7로 되어 있는데 틀렸죠? 21401250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대표자명 이한나, 대표자 주민번호 일치 되죠? 그리고 사업장 주소 맞나요? 맞고 업태 도소매 맞고요. 종목 완구,
개업 연월일이 2009년 1월 2일 맞고요. 사업장 간의 세무서가 서대문이 아니라 어디죠? 검색 버튼 눌러서 서초죠? 서초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 등록 메뉴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두 가지였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사업장 간의 세무서를 서대문에서 이제 서초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완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ESC로 빠져나오고요.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고요. 다음은 한국 상세의 정기분 재무 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그러면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열어놓고 또 프로그램을 열어야죠.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단 대차 차익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입력이 잘못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부터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금액 1,1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당좌예금 2,150, 보통 예금 700, 외상매출금 850, 대손충당금 85,000원. 그리고 바드러움이 630인데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금 안 보이죠? 그럼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입력할게요. 자, 보면 바드러움이 코드가 몇 번이죠? 110번이니까 110번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이 되시는 거고 금액은 얼마? 63,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단기 대여금 400, 미수금 150 맞고요. 자, 상품 40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고 3,100.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400. 자, 비품이 750이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80. 그리고 외상매입금 1,665만 2천원 맞고요. 지급어음 960, 미지급금 480. 단기차익금이 150이 아니라 1,500이네요. 수정할게요. 수정하고요. 자본금 4,030. 그러면 차변 대변할 게 일치되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거는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63,000원 추가 입력이었고요. 단기 차입금이 15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해주는 요두 가지를 이제 오류 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완료가 되셨기 때문에 닫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이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한국 상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저교를 등록하시오. 되게 친절하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요 내용도 나타나져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퇴직급여라는 계정을 찾아서 저교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코드 체계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쭉 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코드 체계 눌러서 판매비와 관리비 어딨죠? 여기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클릭해 주시면 퇴직급여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퇴직급여에 현금 저교 2번에 뭘 등록하라 그랬죠? 직원 중간 정산 시 퇴직금 지급. 직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직원 중간 정산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셨고요. 되셨으면은 또 다시 창 닫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요거는 요 자료 가지고 거래처 등록만 해주면 되죠? 보시면 프로그램 열고 거래처 등록 열고요. 다음에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서 회사 코드 번호 주어졌나요? 주어졌죠. 회사 코드 번호는 777번이에요. 하고요. 회사 명이 독산 상사래요. 이렇게 되시고요. 탭 키로 옮겨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12902577 하나. 12902577 하나고요. 주민등록 번호 없고요. 대표자 명은 이미란이에요. 그리고 업태가 소매고요. 종목은 컴퓨터예요. 사업장 주소는 서울 금천 독산 몇 번지 953번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없죠. 그러면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777번 독산 상사를 거래처로 새롭게 입력을 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잘 입력했는지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자 성명은 임이란, 업태는 소매, 종목은 컴퓨터, 사업장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53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되셨으면 이제 빠져나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되는데, 일반 전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회계 처리부터 해놓고 입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자, 입력 시 주의사항은 항상 이제 배웠을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거. 적유 입력은 생략하죠. 특별한 지문이 없는 한 적유 입력은 생략을 하고요. 적유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타계정 대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적유 입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굳이 적유 입력은 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거래처가 없는데, 그리고 채권 채무 거래가 아닌데 거래처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시는 거고, 굳이 내가 맞는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 3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7월이고요. 날짜는 3일, 지난달 매출 계약일 6월 28일이고요. 28일날 이제 하나 상사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및 장부에서요.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요. 6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6월 28일이죠? 6월 28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6월 28일 날 차변에 현금 30, 대변에 선수금 30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그럼 요 계약금을 차감하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변에 일단은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부터 쓸까요? 매출.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3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선수금 30만 원을 차변에 와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되시죠? 외상 매출금이 170만 원이 되시겠죠. 대신에 외상 매출금은 채권 채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 걸어야죠. 거래처 어디예요? 하나 상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회계 처리 됐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게 선수금도 거래처 등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상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300, 차변에 선수금 하나 상사 30, 그리고 현금 100만 원, 외상 매출금 하나 상사 17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 처리 되셨으면은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해피 상사에 상품 7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500만 원은 해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으로 수취하다. 그러면 얘도 상품 매출이에요. 700만 원이 상품 매출인데, 이 중에 500만 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 매입금하고 상계 정리가 됐대요. 그러면 외상 부채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외상 매입금도 채권 채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 거래처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죠? 받을 어음이 되시죠. 받을 어음이 얼마? 200만 원. 얘도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이고요. 회사의 업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 대금 17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은 회사 업무용 건물이니까 유형자산이면서 건물로 계정 과목 처리하시면 되죠. 그런데 건물 대금은 1,700이었지만 취득세가 들어가 있어서 모두 취득 원가에 산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가액은 1,79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79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회사의 업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대금 1,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또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세까지 이제 취득원가에 산입을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7월달 요 3개 분기는 마무리 되셨고요. 저희 8월달 문제로 넘어갈게요. 모구촌 갈비에서 영업부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3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돈을 아직 안준 거고요. 얘는 영업부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럼 대변에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돈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해가지고 30만 원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죠? 미지급금도 채권 채무 거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돼요. 모구청 갈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지급금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이제 회사 성격에 따라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금액 지급이 안된 거니까 미지급 비용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미지급금 하셔도 되세요. 두개다 맞는 걸로 처리가 되시니까 요거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8월 6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식을 하고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하고 이제 대변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로 가고요. 당사가 대한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되다. 단 선이자는 바로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내가 1,20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를 띈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차입금은 4개월간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은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대한은행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온 돈은 보통 예금에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얼마? 1,900 얼마? 아, 1,17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시는 거죠? 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대한은행으로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입금된 돈은 1,170. 그래서 나머지 30만 원 선이자 처리된 내용은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여섯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항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7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100만 원 외상 매입금이 감소가 되고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미란 상사니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내가 포항 상사로부터 받은 매출 대금, 그래서 받으러움을 미란 상사에다 준 거니까 받으러움도 감소가 되고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는 포항 상사예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얼마? 3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미란 상사 100만 원, 대변에 받으러움 포항 상사 7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요. 자, 금강 상사의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금강상사 계좌로 이체하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감소가 됐죠.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거래처 어디예요? 금강상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자가 얼마가 붙었어요? 그에 대한 이자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이 얼마가 감소되시는 거죠? 108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시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 금강상사 100만 원 감소되고요. 또 차변에 그에 대한 이자 비용 발생되시고 8만 원. 자, 두 개를 합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 예금 108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덟 번째 문제로 가서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소득세. 그래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요. 19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면 내가 급여 줄때 예수금으로 띄워놨던 금액을
납부를 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뭐 요거는 거의 보너스 문제네요. 그래서 10일 날 우리 원천세 납부하니까 그 원천세 납부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19만 원, 대변에 현금 19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급여 지급 시에는 차변에 급여, 그리고 대변에 뭐 예수금, 대변에 뭐 차인 지급액인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금 징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원천세 납부를 하게 되니까 차변에 예수금이 감소가 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전표가 다 됐죠?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표 열고요. 일반 전표 열고, 달이 7월이죠? 그래서 7월로 가서 입력을 할게요. 7월 며칠이에요? 첫 번째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이네요. 그래서 7월 3일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3일날 무슨 전표죠? 얘는 뭐, 내용이 많으니까 당연히 대체 전표가 되시겠죠.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대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이 300만 원. 그리고 대체 차변의 선수금. 거래처 어디? 하나상사 걸어주시고요. 금액 3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또 하나상사로 얼마죠? 17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항상 대차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입력한 요한 세트가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어본 회계처리랑 내가 입력한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이고요. 얘도 대변부터 입력할게요. 상품 매출 얼마냐면은 700만 원. 13일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얼마예요? 아, 일단은 거래처 코드 갈게요. 해피상사 금액이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 온 해피상사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13일날 회계처리 입력되셨는지 확인하시고요. 분계대차액 없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풀어두었던 분계랑 똑같이 입력된 거 확인되셨으면 다음 문제 입력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16일이 되겠죠? 16일날 얘는 출금 전표만 끊으셔도 되죠? 그래서 출금 전표는 1번이고요. 상대 계정 과목은 건물이에요. 건물 금액이 얼마냐면은 17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현금만으로 지급된 거래이기 때문에 출금 전표 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16일날 출금 전표, 차변의 건물 1790, 대변의 현금 179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저희 달 넘어갈게요. 8월 달로 가고요. 8월달 첫 번째 문제는 8월 6일이에요. 그래서 8월 6일날 얘도 대체 전표 끊으시면 돼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이 얼마냐면은 30만 원. 그리고 6일날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모구촌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8월 6일날은 우리 회식하고 아직 돈안준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미리 풀어두었던 회계 처리랑 일치되는지 확인되셨으면 다음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22일날 대변부터 입력할게요. 단기 차입금 해가지고 거래처가 대한은행. 금액이 얼마냐면은 1200만 원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 22일날 차변에는 보통 예금 얼마? 7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또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미리 풀어두었던 회계 처리랑 일치되시죠? 그러면 다음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10월 달로 달이 바뀌어요. 달 바뀌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10월 달로 점프. 자, 10월 1일이죠. 그래서 10월 1일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어디냐면은 미란상사 금액이 100만 원. 1일날 대변에 받으러 온 거래처 어디? 포항상사. 거래처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지금 외상 대금하고 어디에 금액들을 이제 채권 감소를 시키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10월 1일날 회계 처리도 마무리되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이시죠? 10월 5일날
얘도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보통 예금 108만 원, 5일날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어디? 금강상사. 금액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발생이 됐죠? 8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5일날 회계 처리 되셨죠? 되셨으면은 이제 10일날 마지막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0일날 얘도 출금 전표만 끊으셔도 되고요. 예수금 금액은 19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7월 3일, 13일, 16일, 8월 6일, 22일, 그리고 10월 1일, 5일,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일반 전표 입력이 완료가 되셨어요. 일반 전표 입력 완료되시면 그 다음 문제가 오류 수정 문제예요. 자, 보면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시오. 자, 5월 12일날 수선비 500만 원의 보통 예금 인출은 차량 운반구의 자본적 지출로 확인되다. 그러면은 5월달로 가서, 자, 5월 12일이죠? 5월 12일날 차변에 수선비 500, 대변에 보통예금 500.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수선비가 아니래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 가산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수선비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첫 번째 오류 정정 문제는 완료가 되신 거예요. 되셨죠? 자, 수선비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차량 운반구,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5월 달로 세팅을 해보면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변경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8일 날 미래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 13만 500원에는 송금 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7월 8일로 갈게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13만 5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13만 5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요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되어 있었는지 일단은 메모를 하셔야죠. 그래서 얘가 차변에 외상 매입금 13만 500원 미래 상사,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변경하면 돼요? 외상 매입금이 실질적으로는 13만 원이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되시고, 여기는 지급 수수료가 되시겠죠. 금액이 500원. 이렇게 되시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13만 500원.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애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거래처 코드도 똑같이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요거 확인되셨으면은 자 그대로 지우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회계처리 변경되시는 거예요. 보시면. 깨끗이 지울게요. 첫 번째 줄 삭제, 두 번째 줄 삭제.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서 8일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미래 상사 13만 원, 차변에 지급 수수료 5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13만 5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깨끗 어떻게 수정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두 줄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울 때 이상한 거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지워야 되는 거잘 찍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삭제하실 때는 한번더 신경을 써서 내가 잘 삭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다음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산은 이제 네 문제가 보이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분 사무실 임차료 100만 원이 미지급되다. 그러면은 임차료는 발생이 됐는데 미지급되신 거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죠? 차변에 지급 임차료가 되시는 거고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비용의 발생에 관한 문제고요. 차변에 임차료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분 영업용 차량 운반고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고, 영업부 사무용 비품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해서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은 80이에요. 대신에 차량 감가상각누계익이죠. 감가상각누계익 50만 원만큼은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익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또 감가상각누계익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익이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묶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차감적 계정이니까 해당 계정에 다음번 코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을 설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열고요. 결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로 가서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 온 금액을 확인을 하고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외상매출금이 1188만 원, 여기에 1%래요. 1% 하면 얼마죠? 91만 8800원이에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요. 하면은 대손 추산액이 나오고요. 대손 추산액에서 마이너스 85,000원. 충당금 잔액 빼면은 보충액 얼마? 833,800원. 그리고 받으러옴도 똑같이 해야죠. 받으러옴 얼마냐면은 6,780만 원. 1% 하면 얼마? 678,000원. 얘도 63,000원. 이렇게 빼주시면 금액 나오죠. 자, 확인해 볼까요? 대손추산액 678,000원, 충당금 잔액 63,000원 빼주시면은 615,000원.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요, 615,000원 플러스 833,800원 해주시면은 대손상각비가 얼마죠? 144만 88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요거를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두개 합친 금액 144만 8800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83만 3800원. 그리고 또 대손충당금인데 얘는 뭐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61만 5천원. 이렇게 처리되시면 돼요. 금액 맞죠? 그래서 두개 합친 금액 144만 8800원은 대손상각비가 되시는 거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83만 3800원,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61만 5천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64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재무 상태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시면 되죠. 상품이 지금 1억 2,8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상품가액이 1억 2,825만 원.
그런데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죠? 금액이 640만 원. 빼시면은 매출원가 나오죠. 매출원가 얼마인지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2,825만 원 마이너스 기말 640만 원 해주시면은 매출원가 얼마? 1억 2,18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매출원가 대체되는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해가지고 금액 얼마 계산되셨잖아요. 1억 2,185만 원. 대변에는 상품 1억 2,18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결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완료가 되셨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반 점포 입력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급 임차료 문제 12월 31일로 입력해야죠. 자, 12월 31일 차변에 지급 임차료 금액 10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회계처리 입력 완료되셨으면은 두 번째 회계처리 넘어갈게요. 30일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금액이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 208번이죠? 그럼 209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비품은 몇 번? 비품은 212번이죠. 그러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으로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80, 대변에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50,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30만 원 입력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두 문제도 마저 입력을 할게요. 자, 31일날 차변에 대손상각비 금액은 144만 8,8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 코드로 83만 3,8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으로 해서 금액은 61만 5천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입력 다 되셨으면은 마지막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금액이 1억 2,185만원. 대변에 상품 마찬가지로 1억 2,18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도 다 완료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자, 완료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되죠? 닫아주시고요. 일반 점표는 이제 끝났으니까 닫아주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다시 닫고요. 손익계산서 갈게요. 저 손익계산서에서 결산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12월.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액이 얼마죠? 당기순이익이 한 2억 5,595만 3,410원이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여기 확인되셨죠? 이렇게 되시면은 결산 작업이 마무리되셨고요. 그러면 결산까지 끝나면 뭐 처리하시면 되죠? 결산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조회 문제 하시면 돼요. 자, 1사분기에,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중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월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어디서 확인하시는 게 좋죠? 총계정 원장이 달별로 이렇게 조회되는 게잘 되어 있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가셔서 현금 계정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F2번 눌러서 현금 딱 나오잖아요. 그쵸? 현금 계정이 지출, 대변이 지출이잖아요. 이 1월에서 3월까지 봤을 때 현금 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3월이고요. 그 금액은 3,664만 9,730원.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회 문제는 3월, 그리고 3,664만 9,73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총계정 원장을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회 문제 갈게요. 4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금액은 얼마인가? 얘는 거래처 원장에 가서 잔액을 클릭을 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뭐죠? 외상 매출금이죠? 기간은 1월에서 4월이고요. 1월에서 4월 거래처 코드는 맨 위에 거래처, 그리고 맨 아래 거래처.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 코드는 범위를 맨 위에서 맨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한테 외상 매출금이 잡혀져 있는 거래처가 쭉 나오고요. 1월에서 4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죠. 그러면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여기 있네요. 자, 610번의 효민 완구 해당 금액은 2,3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조회하시는 게 좋아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전기랑 단기가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부채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있네. 그러면은 요게 2기 전기고요. 요게 단기잖아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단기는 9,500에 40만 8,600원인데 전기엔 얼마였냐면 4,600 5만 2,000원이었어요. 그럼 얼마? 전기 그러니까 6월 2010년 6월 30일 대비 2011년 6월 30일에 부채는 4,935만 6,600원이 증가됐다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산회계 2급 실기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 보시면서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10회 정도, 그래서 5개를 두 번씩 하시면 10회죠. 그래서 5개를, 그러니까 최근 5회분 5개를 이제 두 번씩 풀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마무리되면 답안 저장하셔야죠. 답안 저장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저랑 이제 이론 시험에서 풀어봤던 그 내용들 이렇게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셔서 똑각똑각 이렇게 체크를 싹다 해주시고요. 체크를 싹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회한 문제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원은 3월이었고, 금액은 3,664만 9,730원이었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금액은 얼마냐면은 2,300만 원. 유동부채 전기말 대비 그 증가된 금액은 얼마였죠? 4,935만 6,6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셔서는 이론 문제 풀이 한요 답안 체크를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실무시험 7번째 그 문제 답안도 이렇게 잘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 다 되셨으면은 USB 저장 클릭하시고, 저장 완료되시면 저장 확인 클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마침 누르시고요. USB 꺼내서 감독관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시험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8회 전산회계 2급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랑 이제 다음 시험인 49회 전산회계 2급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